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의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흥해읍과 장성동 양덕동 주민들은 시작 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역시 화력발전소나 마찬가지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하시는 분, 회사처, 주민청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들어야 할 때고 다 상반된 관계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주거지역에 정말 청천지역에 살고 싶지 꼴뚝 있는 회사는 아무리 좋대도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해당 업체 측에선 바이오매스는 화력발전과 관련이 없다는 점과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도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권고한 점 등을 설명하며 사업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도 업체 측에서 자료 공개에 따른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장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사업부지 소유지인 포항시는 주민 반대가 거세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